벤치방에서 벤치 몇 번 했는데. 그니까 그게 내일인 줄 알았어요, 사실. 그 내일인 줄 알고, 권 언니가 네 얼굴 뭐야? 이러면서. 키는? 138? 아니야. 128? 127? 아, 미치겠어. 키 컸어? 제가 최근에 병원에 가서 키를 재봤는데, 키가 151이더라고요. 네. 어? 부를 리가 없네. 조작해요. 아니요. 진짜 어이없게 이걸 진짜 꼭 말하고 싶었는데 고원 언니랑 같이 동대문 부자재 상가를 갔어요. 케이스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. 만들어줘. 그렇게 하길래 제가 만들어줬어요. 1월 본 적이 없어요. 1월 안 하셨어요? 말은 말에 안 들었구나. 10년 뒤에 나는? 150년. 저는 되게 영화 생활을 좋아해서 공연 보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 보기 좋아해서 제가 뭔가 하나 차리고 싶어요. 뭘 차려주실 거예요? 극장 차려주실 거예요? 공연 제작? 소극장 만드실 거예요? 알겠습니다. 가장 좋아하는 거? 수박. 수박? 아, 네. 치킨데이 이거 뭐야? 도전장 넌 나랑 좀 달려보자 키 아프리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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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이게? 아프리샤 뭐예요? 누가 이 도전장을 읽었어요? 뭐야? 쪼렛들이 저기서 운동하고 있는데? 대본이요? 뭐야? 아 우리 계속 근데 우리가 좀 체육을 잘하잖아. 아 맞아 맞아.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거. 맨몸? 달리기 어때? 아 나 달리기 진짜 잘하지. 나 진짜 잘하잖아. 언니 진짜 인정이야. 왜냐면 난 초등학교 때 육상부를 했었거든요. 와 나도 육상부 했는데 아, 청주 출신이 인정하는 양산 출신이 육상부. 그래? 어. 그러면은 우리가 다리가 길잖아. 맞아, 또. 애들을 달리기로 하는 거. 어, 좋아. 다 알려보자. 파이팅! 아니! 언니, 야, 언니 몸푼다! 와, 이거 몸푼다. 널. 아, 이거? 큰일 났다, 이거! 큰일 났다, 이거! 자, 여러분, 일단 큰 함성으로 한번 시작합시다. 자, 준비! 지금 다 먹고 싶어! 너무 열심히 하더라. 그래 내가 뒷모습을 봤는데 우사인 볼트가 보였어. 죽어라 뛰시네요. 준비됐나요? 준비 시작! 진짜? 어 그럼 진짜 받은 그냥 받은 거예요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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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오늘은 학교 촬영 현장입니다. 저는 오늘의 포인트 이렇게 컬러를 넣어봤어요. 보라 색깔 머리가 있고요. 더 화려한 사람이 와버렸다. 아니 머리 자랑하고 있었는데. 발로 진짜 얄밉어. 진짜 얄밉지만 고원 언니 빼고는 내일 일찍 오거든요. 네, 오후 2시에 나와가지고 고원 언니 빼고는 뭐 저희가 승자예요. 승자예요. 고원 언니 좀 얄밉긴 한데 고원 언니는 그래서 분량을 좀 빼기로 했어요. 맞아요. 한 10초만 나오면 될 것 같아서. 10초 너무 많지 않아? 5초면 될 것 같은데. 그냥 조금만 그냥 비춘다 정도. 빨리 대사 해봐. 아 웃으려고 하는데 진짜 눈맛이 웃을 것 같아 진짜 나는.
시간에. 아이 망했어 이거는. 아이 망했어. 의상에 곰돌이 없거든요. 근데 제가 탐나서 뺏어서 이렇게 달았어요. 진짜 언니. 진짜예요. 나야 곰돌이는. 너 지금 너 변했잖아 이미. 전 고양이에요 오늘. 아 근데 서로 바뀌었네 오늘. 고양이 아닌 것 같은데. 저는 큰 렌즈를 꼈어요. 평소랑 다른 렌즈. 오늘은 조금 큰 거. 약간 큰 게 좀 더 초롱초롱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언니 왔어? 신날 때는 이렇게 하는 듯? 이건 무서울 때. 맛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무서울 때는 약간 옆으로 이거 운동하듯이 이렇게. 나름 루틴이 있네. 저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, 여러분들. 나와 언니. 언니 당장 나와. 내 차례야. 너의 예민한 감을 믿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. 저희 멤버들이 정말 예민한 감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네. 아 이제 고은 씨 감이 좋아요. 벌써 문이 딱 닫히니까 완전 괜찮은 것 같아요. 재미기만 한데요. 괜찮아요? 자, 살짝 당황했는데 네.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혜주 씨 괜찮아요? 혹시 토하는 것도 방송에 나갈 수 있나요? 대답을 잘못하면 모두가 튕겨지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 네,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진 씨. 네. 눈물겹게 행복한 71억. 눈물겹게 행복한 기억. 자, 어떤 게 좋을까요? 하나. 71억! 아 71억! 아니 왜! 나 진짜인데? 자 71억을 택했습니다. 크루와의 행복한 기억은 의미가 없나요? 아니면 71억이 멤버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? 아니 저는 71억으로 크루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.